소고기 양배추찜을 알려드릴게요. 오, 아주 제목이 마음에 드네요. 예. 재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배추 4분의 1통, 깻잎 8장, 샤브샤브용 소고기 32장, 그리고 소금, 후춧가루 약간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 간단한데요? 소고기와 양배추를 선택한 이유 너무 궁금한데 그 이유 지금 당장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경기수 씨 거 따라한 건가요? 네. 어설프게 따라하네요. 이거 너무 당장 알려드릴게요. 네. 양배추는요, 속쓰림에 좋은 거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속이 쓰리고 또 위장병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식품인데요. 양배추에는 항궤양성 비타민인 비타민 U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위장 점막이라는 곳이 우리 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재생을 하려면 역시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U가 풍부한 양배추, 또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가 만났을 때 또 우리 위장 점막의 재생력을 증가시켜서 소화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양배추는 좀 잎이 얇은 부위로 준비하고요. 깻잎은 씻어서 이제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샤브샤브용 소고기는 소금, 후추로 미리 좀 간을 하겠습니다. 아, 밑간 해줘야죠. 밑간을 좀 하고요. 이제 네. 양배추를 먼저 깔고요. 양배추, 깻잎도 깔고, 그다음에 고기. 아, 고기도 이제 깔고. 네. 네, 나가셔서 궁금하셔요 지금. 궁금하세요. 여기 와셔서 보셔요. 괜찮습니다. 오셔서 보셔도 돼요. 이렇게 층층이 이제 쌓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까는 거예요? 또 한 켜 한 켜. 네. 괜찮다 저거. 박미경 선생님, 깻잎도 그렇게 쪄서 먹는 게 좋은가요? 네, 사실은 이제 깻잎 보시면은 굉장히 거친 섬유질로 되어 있어서 생으로 드셨을 때는 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슈퍼 에이저잖아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도 잘 소화시킬 수 있게 이렇게 쪄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차곡차곡 재료들을 쌓다 보니 어느덧 두툼하게 쌓여진 소고기 양배추찜의 모습.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쌓였잖아요. 네. 그래서 찜기에다가 넣고 20분간 쪄줄게요. 아, 그 상태에서 그냥 쭉. 네. 그대로. 너무 초간단. 쉽다. 너무 초간단. 쉬워야 돼. 자, 소고기 양배추찜과 좀 잘 어울리는 소스 같은 게 있을까요? 사례자분께서 찐 채소와 함께 드셨던 것이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발효식품인 간장 한 큰술, 식초 반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설탕 약간, 3분의 1 큰술. 참치액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그 뒤 레몬 반 개 분량의 즙을 넣어 잘 섞어주면 소고기 양배추찜 소스 완성. 이제 양배추찜이 조금 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서 보글보글하면서 그 뜨거운 기운이 막 나는데 그럼 다 쪄졌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만두가 쪄진 것 같아.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다 익었으니까. 향이 들어가고. 너무 좋아요. 약간 그 깻잎 향 있죠. 깻잎 향이랑 그 고기 향이 확 나면서 향이 너무 너무 좋네요. 아니 요리네 요리. 간단한데.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위와 장 건강에 도움되는 소고기 양배추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손님상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겠어요. 소화 잘 되고.